안녕하세요. 지금 일본 나가노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작품을 몇장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봤었던 오륙도하고 소매물도를 다시 수채화로 그려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풍경은 빕시스탄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 풍경은 안전하고 또 힐링되고 비경 같은 느낌이 든다면 한국 풍경은 좀더 시원하고 깔끔하고 발전적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륙도는 정말 매력적인 섬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보아도 뭔가 오랜 세월이 새겨진 그리고 파도로 깎여진 이 바위 형태가 매력적이고 이번에는 수채화로 좀더 감각적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은 표현을 해봤습니다.
ask myself what I miss more. 일본에서는 수채화를 많이 안 그려요. 저도 수채화를 많이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수채화를 다 하게 하는데 그리고 도구도 사게 하고 물감도 사게 하고 하는데 유화는 거의 그리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 그래도 대학교, 미술대학교 같은 경우도 입시 때는 거의 수채화를 의무 교육에서 그리게 하다가 갑자기 입시 때는 유화로 바꾸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은 거의 다들 유화로 그리더라고요. 아니면은 믹스메디아처럼 다양한 소재를 쓰면서 그리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수채화를 많이 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수채화를 많이 그리는 작가분들 계시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유화를 많이 그려다 보니까 유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기름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덕질덕질하고 그리고 항상 그 윤곽을 흐릴 때 그거 흐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붓으로 섞여야 되고 팔레트 나이프로 섞여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좋았지만은 최근에는 그렇게 일본화 뭐 동양화에서 종이에 몸물을 이렇게 윤곽을 흐리면서 그리는 거 그리고 하얀색을 그대로 종이에 하얀색 그대로 남기면서 그리는 것에 많이 매력을 느껴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계속 수채화로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ried to love you the way I can put it into words. Sit back and watch you hurt. See the world pass us by. Keep your head up and fake a smile.